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 울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과 가족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채익 의원은 지난 3월 한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혐의로, 박성민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에 홍보 피켓을 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. 권명호 의원의 부인도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다과 20만 원 상당을 돌려 기부 행위로 기소됐습니다.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5명 중 3명이 선거법 위반 의혹에 연루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